네, 세 번째 시간 다들 기다리셨던 미국 주식의 미치자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장우석입니다. 예. 어떻게 좀 오늘 괜찮습니까? 어제 저희가 엄청난 한숨을 또 그게 이제 전달이 됐는지 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그렇게 폭락을 또 안 하고 예. 어제는 뭐 사실 한 템포 제가 좀 빨랐는데 네. 빨랐는데 전쟁은 늘 이제 지나고 나면 그날이 사실 제 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럼 나는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통계 얘기할 때 그 S&P 500 지수를 그냥 가져가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특정에 가장 좋았던 베스트 날을 놓치면 확 순위를 반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어제 그 3% 상승은 제가 보기에 베스트 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빠져나오신 분들이 상당한 좀 만약에 네. 어제 장에서 빠졌으면은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600슬라 했잖아요. 장 초반에. 장 초반에. 600 후반이었는데. 예, 근데 네. 끝날 때 800대 끝났으니까 네. 이게 100대가 그러니까 600, 700, 800까지 간 거니까 네. 많이 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장 초반에 팔았다 그러면 뭐 그건 진짜 속이 되게 쓰린 경우니까 요번에 겪으시면서 네. 그 당일날은 팔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 변동성이란 게 투자 심리를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저도 많이 느낀 게 저 역시도 현업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주식 매매할 때 하루에 많이 매매할 때 100억 이상 매매할 때도 있는데도 사실 이번에 전쟁 확전되기 전에 제가 테슬라를 780불대 정도에 매수해서 꽤 많은 포지션을 늘렸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700불을 깨고 내려가 저조차도 공포 심대에 질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 보자면 실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 에서는 그런 변동성에 나와버리면 심리가 위축된 거죠. 특히나 포지션이 큰 사람들은 네. 되게 극단적인 변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780대 사셨다. 포지션을 늘렸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늘렸는데 그 하루 사이에 거의 100불 가까이 하락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좀 놀라게 되더라고요. 심리가 얼어붙죠. 근데 어제 이제 그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조시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1년에 한 두세 번 납사빠게 매수하시는 분이에요. 장이 제일 안 좋은 날. 안 합니다. 거의 매매 안 하고 그날 한번 매수하는데 어제 매수했거든요. 장 초반에 그것도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메타를 190에 잡았어요. 190달러에. 본인이 공개합니다. 그냥. 그게 최저점이었거든요. 장 초반이 제 저점이었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노리는 거지 일부러. 공포할 때 나는 반드시 산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 곱하기 100인데 그분이 어제 매수했던 거 봐도 상당히 조금 노리시는 분들은 어제 네. 좋은 매수 기회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종목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이따가 오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희 강의 끝나기 때문에 네. 강의만 잠깐 얘기하고 네. 한번 오늘 준비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예, 오늘 마지막 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오늘로서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배당주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배당을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연 8-9%의 배당수를 가져가는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을 네.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혼자 자칭 그 국내가 뿐만 아니고 글로벌 하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솔직히 내가 두 가지 다 한 시간 내에 하기는 어렵지만 네.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갖고 많은 분들이 한번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건데요. 도와드릴 건데 이 배당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8-9% 받는 건 되게 중요한데 받고 주가가 8-9%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AT&T 그랬죠. 그게 아니고 주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복리로 가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막 굴러가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릴 거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많이 푸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푸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배당 23은 연 8-9% 운영한 게 한 4년 전부터 운영했어요. 근데 이게 한 두 달 뭐 몇 번 이렇게 강의하면 다 오픈돼버려요. 듣고 또 따라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가 50, 20동안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3개월 지나면 다 오픈되거든요. 어차피 오픈될 거 그냥 말씀드린 게 낫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마감은요. 마감은 우리 박종호 팀장님께서 네, 제가 마감하는 걸로
정해서 아마도 새벽에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새벽 한 2시까지 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다음에 아이들 하나만 더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배당주가 마켓타임이랑 상관없다고 오해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 배당주도 요즘처럼 시장 빠져있을 때 들어간 배당 수익률이 네. 더 높아지니까 네, 그렇죠. 배당주도 사실은 시장의 전반적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위축됐을 때 들어가면 오히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캐시플로우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자본 차익까지 누릴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당주라고 안 하고 배당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한태경 이사 그다음 이남 교수 외에 저까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요. 여러분도 오늘 준비된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펨 주식 실전 호전에 주가 하락한 이유를 특히 어제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JP모건이 체이스가 이번에 공개했던 현재 구간 최고의 방어주 10개를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급반등이 과연 진짜 바닥인 증거인가? 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네. 사실 부사장님 오시면 어제 반등을 했는데 이게 바닥 잡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준비해왔어요. 마음속으로 오늘 여쭤보려고. 근데 오늘 딱 저거를 가져오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서 아 진짜 바닥이 아닌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시장에 머물러 했던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머물러 된다. 네, 머물러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죠. 상당히 멘탈 강의 되시는 분들만 머물렀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번 기회에 아,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일날 터지는 당일날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가 그림이 이제 그 제가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맨 첫 번째 화면 이거 왔어요. 이 그림. 예, 어제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우리 박종훈 팀장께서 네. 프러스트레이션? 이거 좀 한번 원어민 발음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프러스트레이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도의 좌절감을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어제 프리마켓 혹은 장 초반에 글로벌 모든 투자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 한번 얻어맞았는데 어제 전쟁까지 얻어맞으면서 거의 뭐 상당한 많은 분들이 지쳐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하나의 좀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행히도 장 막판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좀 상황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좌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주식 때문에 좌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약간 꼰대잖아요 꼰대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약간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막 누가 막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주식이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뭐 막 무조건 사면 올라가는 줄 알고 막 이런 분도 있으면 제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할 체질도 아니고 해봤자 어차피 뒤에 말만 하고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1대1 때는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딱 총알 맞으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자적을 맛볼 정도까지 주식이 사실 뭐 의무가 아니잖아요. 재테크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건 제 신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좀 바뀐 내용인데 수도 키예프가 공격했습니다. 키예프를 해서 이제 이 메인 도시에 있는 다리가 무너진 그런 모습인데 첫날 침공 첫날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137명, 부상이 316명으로 상당한 인적 피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셨겠지만 아까 백브리핑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방송사고 날 뻔했습니다. 정말. 진짜 네. 저는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아니 여기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저 PD 여기 방송실하고 저 뒤에가 정말 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네. 뭉클했죠. 네 뭉클하고 다들 조용해지면서 뭉클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데 난 주식 이거 뭐 몇 푼 벌어갖고 막 짜증내고 욕하고 막 네.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전쟁이 사람이 목숨 달려 있는 건데 좀 안타깝죠. 좀 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겠고 어쨌거나 지금은 조금 더 수도가 공격받으면서 좀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금도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안정화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1970인가 찍었는데 1906달러까지 초반까지 잠깐 좀 슬로해진 그런 모습이고요. 네. 유가도 어제 100달러 근접했던 WTI가 오늘은 9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가격만 봐도 약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로 뭔가 투기성 자금이 유입이 안 되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빅스로 볼 건데 빅스도 어제 37, 38까지 갔다가
많이 빠져갖고 좀 안정화된 그런 모습인데 쭉 빠졌죠. 그래서 지금 빅스도 안정화된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전쟁은 더 악화되고 있지만 투자 심리는 약간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이제 선물도 장 초반에 그러니까 아까 저녁 때 한 7시쯤에 1% 하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씩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베어마켓. 베어마켓 일단은 어제 극적으로 나스닥이 살아났죠. 그 들어갔다가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전반적으로 20% 이상 하락한 종목 베어마켓 들어간 종목수로 봤더니 S&P 500 지수 내 절반이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의 76%가 전부 다 거의 들어간 거예요. 네. 10개 중 8개가 들어간 거예요. 약 베어마켓으로. 그러니까 많이 빠져있는 거죠. 근데 나스닥 지수의 47%가 또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반토막이요? 반에 반토막 난 거예요. 반이. 나스닥 지수의 반에? 네, 반이, 그 반이 반토막. 다 반토막이 났네. 반토막. 51%로. 그러니까 지금은 야. 저거 내가 나스닥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네. 대부분 다 기본이 50%. 그러니까 물론 빅테크 아니라고 그러면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엄청난 하락이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체포원이 말씀처럼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뭐 특히 급한 돈이다 하신 분들은 진짜 긴장돼요. 땀나고. 근데 아 그래서 일단 뭐 자금을 좀 여유 좀 하셔야 된다.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다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어제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이 출발 상황, 끝난 게 오른쪽인데요. S&P 500 2.59% 마이너스에서 1.5% 플러스 바뀌었고 나스닥 3.29 마이너스에서 3.36 플러스 바뀌었죠. 네. 극단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 ARKK요. 5.45 마이너스에서 7.65 플러스로 와. 13%가 움직여 하루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ETF. 와. 캐시우드님이 어제 진짜 웃더라고요. 야 와. 진짜 어제 진짜 진짜. 아 근데 좀 이제 갈 때 된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네. 그렇게 유가도 어제 9% 올라갔다가 거의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골드 보십시오. 3.46 플러스에서 0.87 마이너스 빠졌고요. 비트코인 8.92 마이너스에서 1.81 플러스까지 10%가 또 움직인 겁니다. 와. 이 정도 변동성은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바닥이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것 두 분 다? 아 이게 저는 오늘 사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하락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장에서 뭔가 반등하는 그 첫 구간 그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아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그런 어떤 뭐 본인의 어떤 기준점 뭐 이렇게 볼까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을지 제가 자료를 만들어 네. 오는 거에 큰 축이 뭐냐면 네. 제가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 그래서 네. 궁금한 거를 끝까지 파헤쳐 자료 준비하고 오거든요. 네. 대부분 다 궁금하실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제가 갑자기 나와서 뭐 지지를 그 선을 긋는다든지 네. 분봉을 그어가면서 뭐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통계 그냥 어떤 네. 것들이 반등했는지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크게 이 봉이 큰 되게 길게 했죠. 긴 봉이 나왔을 때가 과거 어떤 적이 있었는지 보시면 대부분 지금 진짜 바닥인지 단순한 그 약간의 반등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약간 순서 바꿔갖고 지금 러셀 3000이 전체 종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러셀 3000 지수의 어제자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을 10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종목 상위 베스트 종목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워스트 종목들을 구분해놨는데 네. 이렇게 베스트에 있는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기업들입니다.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 이 끝으로 갈수록 적자 아니면 무슨 뭐 신생 기업들 꿈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워스트 기업들이 어제 7% 올랐어요. 베스트 기업들은 0.1%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 됐죠. 보시면 중간에 보시게 되면 5등급, 6등급은 약간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 5등급이 2.5% 올라갔는데 6등급은 오히려 2.3%밖에 못 갔죠. 근데 뒤에 7등급 3.3%, 8등급 4.10%, 9등급 5.9%, 10등급이 7.0%로 뒤로 가면 갈수록 최악의 흐름을 보인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말 잘 붙던 기업들은 거의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여기에 종목수를 얘기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펠라톤 같은 기업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펠라톤 그다음에 준비도 이런 것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텔라다 이런 것들이 거기 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반등한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진 게 올라온 이유가 아닌가. 딱 보시는 건 그림이 딱 그려지지 네. 않습니까? 네네. 물론 중간만 약간 바뀌어 있지만 네. 이게 베스트로 올수록 상승이 적고
끝으로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가장 안 좋은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마치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단순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갔던 적, 그러니까 6% 올라간 거죠. 갭이. 하루의 폭이 진폭입니다. 진폭. 네. 이게 언제 쓰냐면 2008년 11월 13일 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리만 사태 때. 200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나 리만 사태 외에는 없었어요. 이런 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우 많이 빠졌을 때 잠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예,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 순간이었다. 예, 예. 반등이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빠진 것도 올라오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큰 진폭은 치하 경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 반등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의견을 모아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증시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닥에 대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는 바닥은 둥글다라는 경험을 항상 새기고 있거든요. 둥글다? 네, 그 바닥은 둥글다의 의미를 조금 해석해 보면 정말로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대바닥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매도자조차도 이제 팔 물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수자는 매수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매도자는 팔고 싶어도 더 팔 물량이 없게 되면 거래는 지극히 줄어들게 되고 변동성도 지극히 줄어들게 돼서 마지막 시장의 진바닥에서는 거래도 없고 변동성 없는 구매에 나오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구매에서 V자 구매 바로 나온 건 되게 그렇죠. 예외적이거든요. 물론 진정한 대하락이 아니라 강세장에서의 조정에서는 V자가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대하락이 나왔을 때는 바닥은 반드시 둥글게 매도자도 매도할 물량 자체가 없고 매도할 사람 다 팔았고 사야 되는 사람들은 살 용기를 못 내서 못 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죽어있는 시장. 근데 다행히도 미국의 현재 조정은 그 정도까지 무서운 조정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바닥은 둥글다 의미는 그래도 뭐 코로나나 2008년 리만 같은 정말 하락이 왔을 때 마음에 새기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은 둥글다는 바닥은 둥글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반등으로 저도 안심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 근거에다가 또 채파고님의 좋은 말씀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냥 채파고님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 뭐 초기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왜 그러시죠? 아니 네. 초기냐? 그래서 뭐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진바다 아닌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기사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로이터 기사인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펨이 히트 얻어맞았다.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스탠드오프 그러니까 극한 대립으로 얻어맞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14%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혹시 이 기사 보시면서 뭔가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날카로운 뉴스를 갖고 있는 박종훈 팀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요? 이 기사를 보시면서 네. 뭔가 이상하다. 이거 로이터 기사인데 뭐 문장이 틀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찾겠습니까? 2014년 3월 4일 맞아요. 뉴스네요. 맞아요. 이걸 만약에 날짜를 안 보시면 어제 기사로 착각합니다. 그냥 맞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2014년 이때 언제였냐면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당시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 뭐냐면 그때 똑같은 얘기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이지만 네. 직원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주 강한 능력이 있나 봐요. 인재가 거기서 나오나 봐요. 그런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뭐 가서 전쟁을 하지 않겠지만 직장생활 제대로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하다 보니까 똑같이 기사 카피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기사처럼 오늘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러시아에 밀접한 어떤 매출이 있는 기업들을 뭐 주의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약간 이런 직원들의 구성 때문에 약간 직원이 약간 러시아 사람들이 약제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인도 사람들은 어떤 뭐 뭔가 좀 이렇게 증권 쪽으로 좀 네. 밝고 근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밝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야. 그래서 3분의 1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저 투자자들은 저걸 어떻게 알고 저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모르는데 이펜 팔아야 되겠다. 우리는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거를 좀 분석하는 분석가들이나 네.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거죠. 어제 그렇게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주가 급락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있는데 직원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인이고요. 러시아 금융회사 매출이 4.5%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은행주들이 상당히 IT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러시아 금융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재를 받고 있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약간 감소할 것 같은 느낌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여행업대에서 영어 여행업대에 또 IT를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약 18% 매출이 잡혀있는데 여행 못 가겠다. 해서 요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대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 편은 전제만 나오면 주가 자동으로 빠지는 그런 기업으로 조금 확인됐습니다. 안타깝죠. 봤더니 저는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러시아 뭐, 마피아 같은 느낌도 약간 살짝 앞에 있는 분이 약간은 좀 뭐 약간 러시아계 같이 보이지만 네.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 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펜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 카드냐 라고 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제 버핏 스크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5년 연간 EPS 성장률이 상위 25%가 들어가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익 성장이 15% 이상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5년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2% 이상이 돼야지만 여기 스크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깐깐한. 기업만 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쭉 기업들이 있는데 EPM이 당당히 뽑혀 있다는 거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ROE도 연평균 19.3%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면 ROE가 우리 채권이 아시겠지만 부장님 저기 메타 플랫폼스도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있죠. 메타 네. 플랫폼스도 지금 네. 25.2%.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A네요. 이 RS가 뭐냐면 상대 강도인데 강도는 상대가 떨어지고 있죠. 15밖에 안 되죠. 아. 이것도 지금 29밖에 안 됩니다. 완화 주가 많이 빠져갖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게 되면 EPS 레이팅이 98점으로 거의 네. 만점 수준이고 A학점이고 또 메타도 지금 A학점이거든요. 네. 좋은 건데 네. 다만 이제 메타에 없는 건 뭐냐면 이 퀀트의 한계거든요.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내용은 여기 iOS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아. 앞으로 반영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도움드리면 제가 종목을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주가를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실적이 좋아지면 그걸 말씀드리고 그 주가에 반영된 거죠. 많은 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게 되면 조금 제가 좀 타이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거칠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제 입에서 무슨 뭐 이항, 뭐 드론, 택시, 네. 우주로 막 날아가자, 뭐 네. 버진, 저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거의 맞아요. 저희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고 제가 적자 기업에 IPO 넣은 이유가 뭐냐면 신규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돈을 못 벌겠죠. 네. 아예 안 보거든요. 저한테 아무리 저한테 와서 웹3 얘기해봐 전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고 잘 벌 것이냐가 저희 포인트인데 제가 작년 가을에 괜히 욕먹고 메타를 제가 매도했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먹었고 당당 5위권이었어요. 그게 매수 상위.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엄청 사람들이 막 두근거렸죠. 뭐 인스타가 지금 짱이고 글로벌 1위의 SNS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폄하할 수 있냐 했는데 전 다른 거 안 보죠. 그렇게 며칠 떨어질 거만 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 간 얘기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웹3 하거나 메타버스 하면 다 혹하잖아요. 와, 될 것 같고, 뭐, 막 이왕 얘기하면 막 네. 당장 내일 갈 것 같죠? 택시가. 네. 그 안 되거든, 잘. 뭐 우주에 갈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 우주에 갈 것 같아요? 3년 안에 갈 수 있을까요? 막 갈 수 있는 시간이?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용화 되는 게?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좀 더 제가 이제 약간 꼰대기질이 있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거품을 제가 빼준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뭔가 어떤 기회에서 얘기하면 아, 이 친구가 뭔가 적어도 한 몇 단계를 보고 실적을 보고 향후에 어떤 리스크까지 보고 얘기한다고 그걸 믿으시면 네. 최소한 뭐 일일비 그러니까 뭐 오늘 당장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3년까지 보는 기업들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고 어쨌거나 EPM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까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숨겨있는 악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걸 본다 그러면 글쎄요 네. 페이스북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페어밸류 공정가치 적정 주가 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EPM의 페어밸류가 460입니다. 기술주인데 네. 460인데 그 밑에 있어요. 지금 382로 엄청 떨어져 있죠. 언더밸류 돼 있죠. 언더밸류. 예.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다 많이 빠져도 대부분 다 위에 있어요. 이 적정 주가보다 페어밸류보다. 근데 많이 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밑에 있다는 거 다시 확실하게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EPS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정확히 뭐냐면 현재 3.75 주당 순이익이 3.75인데 2년 뒤에 8달러 중반까지 초반까지 갑니다. 두 배 이상 커지는 거죠. 매출 딱 두 배 커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안에 주가 두 배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네요. 근데 이때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 지금은 300대를 보고 있지만 500, 600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달러 가도 뭐 아무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뭐냐면 670 목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게 490입니다.
490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주가 형성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트롱 바이견인데 글쎄요 이걸 갖고 뭐 물론 고점 835 굉장히 벌어져 있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 손절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 네.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팸의 네. 큰형님이 엑센추어거든요. 엑센추어 똑같은 네. 기업인데 네. 엑센추어 잘 버텨요. 엑센추어는 유프라인이 아니니까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엑센추어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벌어진 거거든요. 따라 본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폭은 충분히 좀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어서 JP형은 공개하고 있는 현재 구간 최고의 방어주 10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기사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까 참고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첫 번째 종목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모더나 배당도 없는데 68%가 빠져서 고점 대비. 근데 지금 모더나를 좀 추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뜨아하죠. 뜨아. 왜 그랬을까? 근데 이들의 생각이니까 머크 예, 있고요. 월마트 있고 타이슨푸드 있어요. 육각업체죠. 콜게이트 파멀리브 치약 만들어서 치약. 전 이건 맞을 것 같아요. 전작에도 치약 양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안 그러면 뭐 입냄새로 죽는 거죠. 뭐가 죽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아니 초짜한 얘기로 네. 이거는 농담 얘기하지만 솔직히 다 쓰잖아요. 어쨌거나 네. 쓰는 네. 거니까. 그다음에 메이트로닝이 나가는 의료기기 업체. 샘프라 에너지 이거는 에너지 업체인데 유틸리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크 네. 리얼티 이건 이제 물류 친타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네도 리얼티는 이거는 이제 상업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욕에 있는 그런 상업용 리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시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방어주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지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오미크론이 터져도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네. 버틸 걸로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아, 모더나가 근데 엄청나게 빠졌네요. 68% 엄청 빠졌죠.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요. 예. 올해만 아마 40%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근데 뭐 이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뭐 팬데믹이 가져온 또 하나 꿈꿨던 기업이 아닌가. 잠깐 꿈꿨더니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게 물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거의 이익이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많이 나와주면서 성장한 기업이니까 그 휴지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깐깐해 고른다 그러면 펩시콜라 정도? 네, 좋아 보여요. 펩시콜라. 뭐 이건 뭐 그 예전에 한번 전쟁 영화에서 그 뭐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전투기 조종사가 떨어졌다가 네. 막 쫓겨요. 쫓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다른 반군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그 반군 한 사람이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네. 너무 목말라 그 얻어 마시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겠죠? 네. 아, 네, 전투기 조종사가 네. 추락해갖고 자기 동료는 죽어요. 아, 이 사람 죽는 걸 보고 도망쳐갖고 네.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렵다. 콜라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다이와 캐피탈 마켓이 오늘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해했는데 저거 딱 보고 바로 읽어봤거든요. 네. 이 내용 들어가면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에서 아웃퍼폼 실제 매수죠.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 주가는 980에서 900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별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 상승으로 전기차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아마 택시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기사님들이 네. 전기차를 많이 시청했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아십니까? 기름값 예, 그러니까 기름값만 그 가스값 아끼면 네. 그 돈으로 차 할부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버스가 전기 버스 바뀌고 있고 네네네. 택시가 전기차로 바뀝니다. 네, 그만큼 에너지의 값이 올라가고 힘들어지는 건 그걸 위해 들어갔고요. 글쎄 어쨌거나 뭐 투자가 올라갔지만 목표 주가 내려간 건 별로 기분 좋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아까 봤고요. 봤고 네. 아 끝났네요. 오늘 준비된 내용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궁금했던 거 시장이 진짜 바닥이냐 하는 부분에 좀 관점을 둘 건데 조금만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3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현재 예상하고 있는 7.9% 만약에 8 나오면 좀 충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인 3월 11일 나오는 금리 인상 물론 0.25라고 지금 굳어지고 있지만 0.5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와서 진짜 바닥이 진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날이 바닥이 아니고 뭐 그 장중에 바닥을 찍든지 아마 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싶어서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있지 않다는 거 네. 미리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뭐 몇 가지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풋락커
분나커는 전망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기 한국으로 치면 저거잖아요. ABC 마트. ABC 마트 다 네. 합쳐서 파는 거. 네. 그런 건 어째가 주가 16%가 빠진다는 거. 지금은요 잘 나와도 전망을 조금만 내려도 급락하는 상황이니까 시네마크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영화는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3.7%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델 컴퓨터도 역시 9%가 빠지는데 똑같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는 대부분 다 이런 기사예요. 아, 델은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느낌이네요. 뭔가 델이요? 네, 최근에 많이 안 봤던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델은 뭐 저희가 PC 하도 막 엔비디아, AMD 뭐 이런 뉴스가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락이 오랜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오.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솔직한 예로 또 캐시앱도 있지만 네.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 아니 저는 블락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스퀘어잖아요. 스퀘어죠. 그다음에 네. 페이팔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정말 저는 네.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너무 심하게 빠져갖고 네. 하여간 뭐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 조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표가 나오게 돼 좀 확인시켜드리면 네. 1983년 이후니까 뭐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게 오늘 나온 게 있는데 그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두 개 차이가 거의 비슷한데 흡사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광범위한 게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 패드가 이걸 더 많이 보고 물가를 결정하고 금리를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5.1% 또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983년이면 두 분 태어나시 이후가 이전입니까? 1983년. 3년이면 안 태어났습니다, 제가. 안 태어났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네. 아빠 쪽에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빠 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디테일 장난 아니시군요. 네, 굳이. 아, 진짜 그런, 묻지도 않은 답을 왜 하시려고? 밤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하여간.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많이 좀 증가했다는 거. 아, 갑자기 맥이 확 끊어지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맥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선물 지수를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한 다음에 계속 상승폭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S&P 500이 0.46% 플러스고 다우가 0.38 플러스, 나스닥이 0.6% 플러스로 글쎄요,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매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어떤 싶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느낌상 또 뭐 좋아지겠죠? 뭐 전부 다 녹색의 물결이고요. 테슬라. 큰 기업들 뭐 다 좋습니다. 테슬라가 3.18% 빠르게 좀 더 상승폭을 키우는 상황이네요. 요겁니다. 요거 테슬라. 그동안 많이 빠졌죠? 네, 좀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빅테크 위주로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엔비디아까지 구글, 페이스북까지 반등하면서 일단 뭐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가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오늘 은행주가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은행주하고 기술주가 같이 올라가면 웬만하면 플러스 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진받아 어제 근데 바닥... 이제 아니니까 뭐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이틀 올라간다고 바닥이냐 그쵸? 따지기 쉽지 아니겠죠? 않아요. 그다음에 또 네. 많은 분들이 바닥은 꼭 바닥이 진짜 주가의 바닥을 많이 봤어요. 시장 그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의 가닥 가격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게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지만 심리까지 포함돼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출이 될 수 있으면 악재가 다 노출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보지 마시죠. 주가.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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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진행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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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또 장석 부사장님 계시니까 투자 공간 3차. 네. 이제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에 닫을까요? 저는요. 네. 제가 오늘 잘 수 있는 시간에. 몇 시에 주무실 예정이세요? 제가 이제 다음 날 만약에 이제 주말 라이브 하는 시간이 내일 못 하지만 아 내일은 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곳에 혼자서 제가 3시 자거든요, 보통. 3시에 주무세요? 3시 잡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진 않습니다. 3시까지 마감하겠습니다. 3시. 예. 네, 오후 새벽 3시 하겠습니다. 저보고 3시까지 자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앉아겠습니다. 네. 네. 네, 투자공간 3차 이제 새벽 3시까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남우 교수님, 한태경 이사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진짜 장유서로 해갖고 그래서 예. 이남우 교수님 네. 그다음 제가 좀 어리잖아요. 한태경이사보다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거고 네네, 이렇게 좀 해서 1부는 이남우 교수 그 다음에 2부는 한태경 이사 네. 3부가 제가 해서 제가 좀 이제 좀 시간이
지금 아 참 내일 또 일정이 또 있죠. 그쪽 장소에서. 그래서 일단 네. 뭐 한 시간 동안 네. 열심히 해서 할 거니까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소 부사장님은 여기서 또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셔야 네. 되기 때문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